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투데이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 완주군과 장수군이 지역의 대표 축제 일정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완주군의 대표 축제인 와일드 앤 로컬 푸드 축제는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산 자연 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지고요. 장수군의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나 축제는 그보다 한 달 정도 빠른 9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두 축제 모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랑하는 지역의 최우수 축제이자 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또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잖아요. 이런 콘텐츠들이 더 많아지려면 앞으로 미래 콘텐츠 세대들을 잘 육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알고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 콘텐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도전에 힘이 되어드립니다. 컴퓨터로 그림 그린다고 해서 왔어요. 콘텐츠 키움 센터는 아이들이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요즘 아이들이 방송 플랫폼이나 인터넷 등에서 많은 콘텐츠에 대해서 접하는데 이곳에 오시면 3시간 동안 콘텐츠 이론부터 제작까지 직접 체험을 볼 수 있으니까 오셔서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늘 보기만 하던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디지털 수업이라 준비물도 간단하답니다. 우리가 원래 연필이랑 물감이랑 색연필로 이제 그림을 그리죠. 그런 거 없이 디지털 드로잉은 패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캐릭터 일러스트나 라인 드로잉 등 디지털 미술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툴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유튜브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그리게 돼서 왔어요. 컴퓨터로 그림 그려본 적 없는데 엄청 기대돼요. 디지털이라 틀려도 걱정 없고 표현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손가락을 문지른 것처럼 어때요? 다른 느낌으로 섞이죠? 저학년이 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들었던 학생들이 두 번, 세 번까지도 들으러 오는데 그만큼 이제 디지털 드로잉에 관심이 많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스마트 세대답게 금세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일러스트와 웹툰, 영화, 드라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술이니까 아이들 꿈 목록에 추가해도 좋을 것 같죠? 책칠하는 거랑 그다음에 연어 초밥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패드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표현하고 그리고 하니까 뭔가 재밌고 이거 배워가지고 앞으로 사람 그리고 싶어요. 뿐만 아닙니다. 점토로 캐릭터를 만들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볼 수도 있고요. 촬영부터 편집까지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웹 영상 미디어 제작, 그리고 더빙 수업. 만화에다가 자기 목소리를 입혀서 하는 더빙 수업.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를 목소리를 연기하는 성우가 돼보기 위해 먼저 더빙할 영상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주인 없는 도토리를 둘러싼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도토리는 누구 거지? 그럼 좋아! 소리가 귀여워. 그냥 있는 대본으로만 하면 조금 재미없죠. 그래서 약간의 각색을 곁들여 보는데요.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저희는 도토리를 몬스터볼로 바꿔서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바꿔보려고요. 도토리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도토리를 핸드폰으로 바꿀 거예요. 역할 분담과 연습을 끝내고 이제는 드디어 녹음할 시간. 설렘 반, 긴장 반입니다. 될 거예요. 얘들아 화이팅! 우와, 핸드폰이다. 핸드폰이잖아? 핸드폰이네. 아무튼 이건 내 거야.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발견했잖아. 민정아, 잠깐만. 그건 분명 내 거야. 목소리만으로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해야 하다 보니 생각만큼 쉽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새로운 도전은 늘 즐겁습니다. 뿌듯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만화 캐릭터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마치 성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우도 돼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콘텐츠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콘텐츠 키움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호기심 모두 크게 크게 키워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책이나 TV보다는 스마트폰에 더 익숙한 세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그냥 즐기기보다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뭐 올려도 보면은 그런 곳에서부터 뭔가 콘텐츠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 키움 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딱 보면서 아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미있어 보여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센터를 방문하는 체험은 2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3월부터는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 시설이나 또 관련 기관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만큼 좋은 공부는 없다고 하잖아요. 직접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고 또 만들다 보면 새로운 K-콘텐츠의 탄생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이 이맘때 농사 준비로 바쁜 것처럼 어촌에서도 받아 나갈 채비로 항상 바쁜데요. 바단 일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일생의 반려자 덕분에 그래도 든든했다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오늘 전라남도 완도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어머니 여기 가게가 있네요. 네. 오래됐어요. 저기서부터 일이 내려 식당 하다가 잡아 치우고 안 된 게 나 또 이제 작년에 수프로 바꿨더만 수프도 안 되네. 근데 커피길에 줄 손님은 늘 계시답니다. 꼭 돈을 벌자고 오는 가게보다는 동네 사랑방이라고 봐야겠지라. 우리 고급 양반 일찍이 사랑방도 들렀겠다. 실실 출근 준비에 나서보는디요. 요 완도 앞바다가 평상 직장이시라네요. 너희 우리 배요. 지금 채취하는 배. 무엇을 바라고서 이제 하던 거 잘 되고 바닥에 이런 것이라 사고 없이 풍년이 됐으면 그 바람이요.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를 건너오신 어르신들이 일러주십니다. 꼭 무엇을 이루기보다는 무탈한 하루만큼 중은 것이 없다고 그 귀한 말씀 새기라 오늘도 마실 겁니다. 바다를 본 게 가슴이 뻥 뚫리네요. 요라고 멋진 바닷가에는 또 어떤 분들이 뿌리를 내리셨을게라니. 안녕하세요. 에, 뭔 카메라를 갖고 일로 쪽으로 오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우리 어머니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아저씨가 도다리 꿈을 꾸미는데 이렇게 납을 끼워줘야 돼요. 저기 안에 계신 분이 아버님이세요? 예, 우리 집 영감님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요 살집으로요 어디 영등선 안에. 두 분 합이 척척이다 싶더니 가지러는 요 밧줄에서 두 분 금실이 뵙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거기다 찍어보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 태양광 하라고. 그나 일 벌리는 것을 주미로 둔 서방님 덕에 바람 잘 날 없다는디요. 요참에는 태양광 사업인가를 한다고 꿈에 부풀으셨다네요. 아, 우리 집 아저씨는 얼마 속도 없는지 아요. 저거 돈 들여갖고 태양열 해봤자 뭐 몇 푼 번다고 저거 할 필요가 없더라. 나는 저런 거 한 거 반대해라. 태양열 그거 하지 맙시다. 연금 나온 놈 갖고도 묻고 막걸리 은대를 받으면 묻겠지 뭔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간 서방님이 벌린 일이 있어놓게 앵간한 일은 놀래도 않는디요. 그리고 서방님이 그러고 술을 좋아하신다니요. 얼마나 많이 묵었어. 쟤 그냥 묵었지. 묵다 말다 그랬지 뭐. 거짓말인가? 날마다 술이었잖아. 날이 날마다 술.
그래도 어찌게 살다 보면 아들 딸도 멀리 살게 필요 없고 내 편인 남편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고 사랑합니다. 저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나 매일 아프다는 게 제일 걱정되네. 그나 천생연분이네요. 앞으로도 두 분 여러 개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방송국? KBS에서 나왔어요. KBS에서? 예. 와, 옛날에도 왔는데. 아, 그래요? 옛날에 VJ 특공대에서 하고 KBS에서 하고. 왜 그렇게 방송을 많이 타셨어요? 지금 56년간 입을 하거든. 그런데 56년 동안을 무료로 환자들 입을 전부 하러 다니다. 지금도 전화 오면 무료로 해줘, 가서. 안도에서 이 목사님 유명하다는 가위선 대공 양반의 외길 인생을 따라가 봤는데요. 과거 영광의 시절이 여가 있더란께요. 그때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그때 이제 뭐 어디 부산 갈 사람, 서울 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입안해. 일찍이 새벽 3시부터 일어나면 12시까지 있어. 그때는 기술이고 도구고 간에 지름치를 잘한 덕분에 나이만 잡 먹었지 녹이 슬지는 않았답니다. 어제지 나와 같이 누르고 강산만 변했지 우리 대공 양반의 이발소는 여전하답니다. 시방도 아침 6시면 딱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만큼 짱짱하시다네요. 농은 안 되지 사람이. 활동을 해야지. 놓은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여 이발소 덕분에 가족들도 다 건사했으니께 봉사는 당연한 거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다 안식구 덕이랍니다. KBS 방송에서 와서 네. 여 우리 이발소하고 찬양을 찍는다고 왔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팔은 왜 그러세요? 넘어져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우리 아저씨가 다 도와주지. 덕을 오서는 아저씨가 밥해 먹어요. 내가 일하고 있을게. 그래도 마누라님 다쳤다고 손수에 밥도 오시고 집안일도 챙기시고 여태 살아본께 우리 대공 양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디랍니다. 둘이 행복하니 살다가 죽어도 같이 죽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혼자는 못 살아. 우리는 죽고 나는 죽어도 못 살아. 내 생각이 있고. 그 놈이 남편 죽고 사는데 보면 부럽다 야. 어쩌죠 살까라고. 나는 못 살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뭔 걱정이 있을랍지요. 시원같지만 쭉 행복하세요. 네, 전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3분 이제 막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카타르 아시안컵을 비롯해서 월드컵과 K리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하는 국민 스포츠가 바로 축구죠. 뭔가 승패를 떠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는 선수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감동이 팍 밀려오는데요. 이원순 리포터, 오늘 만나볼 분들이 축구 국가대표만큼이나 축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분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축구에 뭉치고 또 축구에 웃는 거기에 실력까지 만만치 않은 숨은 축구 고수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공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즐거웠잖아요. 그럴 때처럼 축구를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행복한 시간 속으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슛 골인 해보시죠. 참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간절히 바랐던 꿈. 박지성 같은 현란한 드리블과 손흥민 같은 날카로운 슈팅으로 축구장을 주름잡은 그날을 말이죠. 아저씨, 공 좀 차시는데요? 내가 소식 적에 볼보이였어! 아저씨, 저희 축구단에 들어오실래요? 어? 니네 축구단 뭔데? 이서골목FC요. 뭐? 이서골목FC?
이곳엔 어떤 반칙도 흔한 몸싸움도 없습니다. 하나의 스포츠를 넘어 누구보다 행복하게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 완주 이서 골목 FC와 함께 뛰어보실까요? 마을의 작은 변화를 몰고 온 축구. 매주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시작해 어느덧 10년째 이어온 마을 대표 축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야, 지금 축구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그 축구단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서 명문 축구단 이서 골목 FC 맞습니다. 몸풀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훈련이 이어지는데요. 이서 골목 FC엔 보통의 축구단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훈련 상대부터 코치까지 다들 누군가의 엄마고 아빠란 사실. 내가 받을 때 두 발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이게 안 되면 더 이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가장 기본이니까. 야, 아무튼 지금 몸을 풀고 계시는 걸 제가 지금 봤습니다. 네. 어우, 또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골목 FC라고 하면은 가족 축구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항상 가족 축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족이 같이 와서 가입을 해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같이 뛸 수 있는 축구팀. 아니 근데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대 얘기, 그렇죠. 두 번째 축구 얘기, 세 번째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축구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헛발질도 하고 이러면서 웃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엄마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아이들보다도 많을 때가 있어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요. 첫 시작은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다섯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골목마다 공차고 놀던 추억으로 이름 지은 완주 이서 골목 FC. 온 가족이 즐기면 된다는 신조 아래에 지금은 30 가족이 넘게 축구로 똘똘 뭉쳤습니다. 혹시 그 리포터님 뭐 축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뭐 소식적에 뭐 축구랑 살다시피 했죠 뭐. 제 포지션이 볼보이. 프로, 거의 프로 수준으로 네. 볼보이인데 조금 컨디션 좋을 때는 골키퍼 제가. 아, 골키퍼. 예, 그러면 예. 원래 승부차기 5명인데 예. 우리는 3명으로 예. 해가지고 3명 중에 한 명만 막아도 예. 합격하는 걸로,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만큼은 볼보이, 아니 잠재돼 있던 골키퍼 실력을 보여줄 차례. 들어와. 들어와. 야호! 연이은 선방에 제2의 조현우가 되나 싶던 그 순간. 와, 이거 진짜 놀랐어 이거. 아니 이게 볼 스피드로 그렇고 볼의 힘도 그렇고. 창단 멤버로서 이 정도 실력은 기본이죠. 근데 저기 뒤쪽에서 되게 뿌듯하게 보고 계신 어머니가 계셔. 야, 이거 또 남겨드시는데. 저희 회장님이십니다. 네. 아, 회장님. 제가 창단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제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실력이 엄마들이 많이 늘었고 또 아빠들을 이기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네. 훈련을 좀 임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수준이 굉장히 뭐 프로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네. 저희가 작년에 WFC를 창단을 해서 엄마들끼리 이제 시합을 나갔는데 거기서 3등 했잖아요. 역시 어머니는 강하다 했던가요. 여자 축구 동호회로 나선 첫 경기에서 당당히 3위를 거머쥔 그녀들. 이에 질세라 아이들 역시 각종 대회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잘 맞을 수는 없다. 아빠의 테크닉에 이어 엄마의 패스 신공까지. 손발 척척 맞는 가족의 팀워크가 아이들 실력 쑥쑥 자라게 한 비결이랍니다. 야, 잠깐만. 야, 여기도 지금 대단한 선수를 만난 느낌이에요. 아니, 보니까 지금 여학생이잖아요, 그죠? 네. 오, 야, 아니 지금 두 사람이 굉장히 호흡도 잘 맞는 것 같고, 축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 축구단에서 활동한 지. 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친구는? 저 제대로 시작한 건 4년 정도. 그럼 1년 4년이면 웬만한 기술이 될 거거든. 우리 그러면 개인기 한 번씩 보여줄까? 우리 친구부터? 저 네이마르가 잘하는 사포요. 저 지단의 마르세유 턴이요. 야, 그 쉽지 않은 기술인데. 네. 야, 그럼 한번 좀 오케이. 보여주세요. 야, 뭐야? 세계 명선수들의 고난도 기술 소환 완료. 진귀한 광경이 그렇지. 따로 없습니다. 아니 뭐 사포에 마르세유 턴에 이거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 둘 다 아주 그냥 축구 신동들이네.
미래의 축구 선수들을 위해선 실전 같은 훈련도 중요한데요. 함께 흘리는 땀방울 덕분에 가족에도 더 끈끈해졌답니다. 전에는 일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같이 땀 흘리고 뛰고 하면서 웃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운동 후 맞이한 꿀맛 같은 점심시간. 그런데 훈련보다 더 힘든 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프라이팬에 구워 먹죠. 먹는 건 좋은데 이거 너무 먹기 전이 너무 힘들다 이거. 아. 원래 사는 게 다 그래요. 자, 야. 이 정도는 먹어줘야 예. 3시가 될 수 있어요, 3시가. 예. 일단 드셔보세요. 야, 드셔보세요. 이거는, 아, 드셔보세요. 아. 아, 드셔보세요. 맛이. 눈물 나도 이거는 먹어야 돼요. 아, 눈물의 고기다, 눈물의 고기. 따로 시간 낼 것 없이 축구 끝나고 한가한 날, 그날이 곧 이서 골목 FC 회식 날인데요. 축구로 함께 해온 10년의 세월만큼 이들의 우정도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땀 흘려야 되니까. 진짜 맛있다. 와. 아니 근데 축구 연습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밥 먹을 때 또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예. 매일매일 이렇게 드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더 좋은 점은 네. 축구를 하다 보면은 연말되잖아요. 네. 장학금도 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 장학금을 또 주셔요? 네, 장학금을 네. 우리 여기 아 우리 이서의 우리 손흥영 감독님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게 됐어요. 야 잡아줬자 잡아줬자. 애들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진짜 정말 너무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보답을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애들한테 아, 졸업 시즌에 맞춰가지고 장학금을 주면 좋겠다. 아, 이 친구가 받았어요. 장학금. 아, 이 친구가. 네, 중학교 졸업했는데 네. 제가지고 장학금을 그냥 거금을 30만 원을 주고 네. 내가 샀어요. 아니 우리 친구 장학금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요? 정말 좋긴 좋았는데 돈만 받고 도망갈 열심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축구도 열심히 하고 공부는 좀 아, 공부를 뺄까? 공부를 뺄까? 예. 야 정말 아침에 운동하고 예, 운동 끝나고 밥 먹고 오늘 정말 알찼습니다. 아,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아, 예. 아, 안돼 우리가 예. 열심히 놀고 또 운동하고 먹었으니까 예. 빼야죠 다시. 자 그럼 우리 게임하러 갑시다. 자 출발! 다시 찾은 축구장 두 팀으로 나누어 시합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고 먼저 공격권을 잡은 연두색 팀 모자간의 환상 드리블로 무난히 경기를 이끌어가나 싶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슈팅 실패. 아쉽게도 양 팀 모두 좀처럼 점수가 나지 않는데요. 경기 종료 직전 주황색 팀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시원하게 골문을 가릅니다. 야, 너는 우리 편이잖아. 왜 좋아해? 우리 편이잖아. 왜 좋아해? 안돼. 아니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지금 축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너무 좋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건강해지는 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함께 축구하고 즐거워서 꿈까지 노니까 더 즐거워요. 오늘도 한 편의 추억을 쌓아 올린 이서골목 FC의 유쾌한 선수들. 이기는 법보다 즐기는 법을 가르치고 배운 이들이기에 승패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어린 친구들이랑 솔직히 굉장히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실력도 좋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엄마 아빠랑 함께 뛰어서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야. 같이 이렇게 땀 흘릴 수 있다는 게 예. 그것만으로 행복이고 추억이죠. 사실 다른 건 없고 우리 가족 축구팀이 좀 여러 지역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 축구 리그 리그가 출범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활체육, 생활축구가 정말 활성화되고 가족축구가 정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골목 FC! 불꽃 슈팅만큼 뜨거운 열정이 있고 탄탄한 수비수처럼 서로를 받쳐주는 곳 가족축구단 완주 이서골목 FC입니다.
야, 나이랑 성별이 모두 다 달라도 축구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게 마치 하나의 대가족을 보는 것 같은데요. 연말에 이렇게 장학금까지 주고 진짜 완주에서 골목 FC가 끈끈한 이유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완주에서 골목 FC는요. 봄, 가을에는 가족 운동회도 열고요.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따로 노래 동호회를 꾸려서 매년 정기 공연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버스킹 공연도 하면서 이때 얻은 수익금으로 아이들에게 간식도 사주고 또 장학금도 베풀게 됐다고 하는데요. 함께여서 좋은 것들이 많은 곳인 만큼 앞으로 이 가족 축구단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보니까 저도 약간 욕심이 나는데 저도 뭐 군대에서 소시적에 볼 좀 잡았거든요. 어떻게 저는 또 참가가 안 될까요? 아,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완주 이서 골목 FC에는요. 가입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FC, 가족 축구단이라는 이름답게 가족이 모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사는 지역이 달라도 환영,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도 대환영. 다만 가족이 함께여야 빛이 나는 곳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손잡고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축구 동호회 리그도 참석해서 좀 좋은 성적도 거두시고요. 또 가족들끼리 끈끈하고 또 즐거운 추억도 만들 수 있기를 저희 투데이 전북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철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시가 청소년들에게 무상 교통카드를 발급합니다. 2008년 이전에 출생한 16세부터 18세까지 군산 지역에 사는 고등학생과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상인데요. 지원금의 경우에는 5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들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군산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군산시 무상교통카드 지원은요. 9월쯤에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에게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향한 작은 배려가 더 멀리, 더 많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주신 귀중한 수신료로 투데이 전북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